현대 로템이 1조 원 규모의 수서발 고속철 SRT 신규 고속열차 사업의 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SRT 운영사인 SR의 동력 분산식 고속철 EMU 320 112칸과 유지보수 서비스 입찰의 개찰 결과 현대 로템이 낙찰 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신계 협력사 일감 수혜와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